비가 와서 잡힌 양은 적지만 꽃게 씨알은 그래도 괜찮은 편입니다. 이게 너무 싱싱한데 이거 액젓하기는 아까운 거 아니야? 그래도 이런 걸로 해야 신선도 하고 품질 유지가 되죠. 바다 날씨에 따라 변수가 많다 보니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데요. 많지 않아도 이것도 없으면 아쉬우니까 빨리 가져가야죠. 바다에서 갓 잡아온 꽃게는 바로 냉동실로 비축해서 사용하는데요. 영하 40도 이하에서 급속 냉동해 신선함과 맛을 유지시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꽃게 액젓을 생산하기 위해 공장이 분주합니다. 급냉한 꽃게를 꺼내오며 작업이 시작되는데요. 하루에 보통 두 번 작업을 하게 되는데 오늘 120kg 작업을 할 겁니다. 꽃게 선도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절반씩 나눠서 작업하는데요. 거의 돌멩이처럼 얼었네요. 네, 영하 40도를 얼리다 보니까 깡깡하게 얼어있고. 해동하기 위해서 서둘러 꽃게를 옮기는 작업자들. 120kg의 반이라고 하지만 양이 상당합니다. 이게 지금 꽃게가 대략 몇 마리 정도 되는 거예요? 500마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이요? 네. 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선 최대한 빨리 작업하는 것이 포인트. 그래서 해동과 손질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자망대에서 작업을 한 꽃게여서 그물이 이제 다리의 사방 군데에 다 붙어 있는데 그 작업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제가 좀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약 500마리 꽃게에 엉켜 있는 그물을 손으로 하나하나 벗겨내야 해서 시간과 손이 많이 가는 일인데요. 최대한 상하지 않게 온 신경을 꽃게에 집중합니다. 거의 한 두세 시간 정도 걸립니다. 벗겨낸 그물은 물이 담긴 통에 넣는데 작업 효율성을 높이는 노하우라는군요. 그물이 제가 이렇게 넣을 때 따라 나오거든요. 다시 그래서 다시 물에 넣어야 이제 그물들이 따라 나오잖아요. 덕분에 작업이 조금 수월해졌습니다. 돌개다. 손질하다 보면 간혹 민꽃게가 발견되기도 하는데요. 이거 박하지 아니에요? 박하지라고도 하고 이게 돌개라고도 불리기도 해요. 돌개가 들어가면 꽃게가 아니니까 꽃게 액젓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저희가 돌개는 따로 선별을 해놓습니다. 작업을 시작한 지 30분이 채 되지 않아 통 안이 찢어진 그물로 가득 찼습니다. 지금 이제 1차적으로 건진 겁니다. 남은 꽃게에서 그물을 떼어내기 위해 부지런히 손을 움직이는 작업자들. 곧바로 이어지는 세척 작업에 물 마실 시간도 없는데요. 바다에서 오다 보니까 뻘이라든지 바다에 이제 중간중간에 보시면 꽃게에 이제 접히는 부분에 다 뻘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다 제거하고 1차에서 잡았던 그물을 한 번 더 봐서 제거하는 중입니다. 꼼꼼하게 잘 좀 봐주세요. 네. 사람이 먹는 음식에 들어갈 조미료이기에 세척이나 위생에 각별히 신경을 씁니다. 이 정도면 간장게장으로 만들어 먹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게장은 선도 때문에 소량씩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좀 더 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손질과 세척 작업을 시작한 지 어느새 2시간째. 같은 자리에서 계속 일하다 보니 시간이 갈수록 목과 팔이 결리는 작업자들. 다리가 붓고 무거워져도 작업을 멈출 수 없습니다. 신선도가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빠르게 작업을 하고 쉬는 건 조금 나중에 쉽니다. 작업을 시작한 지 3시간이 지나자 500여 마리 꽃게 손질이 끝을 보입니다. 한쪽에서는 세척된 꽃게를 추출 자루에 10kg씩 소분해서 넣어주는 작업이 한창인데요. 이게 꽃게가 뾰족하다 보니까 그냥 부어버리면 걸려서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차곡차곡 넣고 있는 거예요. 이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검수 과정을 거칩니다. 꽃게 작업이 끝나자 이번에 등장한 것은 채소.
액젓인데 채소가 들어가나요? 액젓이 저희가 천연 조미료다 보니 이제 단맛이나 감칠맛을 잡기 위해 채소가 들어갑니다. 꽃게만 들어갈 경우 액젓 맛이 자칫 단조로울 수 있어 채소로 부족한 맛을 보완해주는 것인데요. 여러 채소 중 손질이 힘든 것은 바로 무. 크고 무거워서 씻고 손질하는 것도 어렵지만 시원한 맛이 우러나올 수 있게 여러 토막으로 잘라줘야 하기 때문인데요. 무를 이제 저는 큰 걸 쓰다 보니까 무가 많이 질기거든요. 그래서 무 40kg을 묵묵히 자르는 작업자. 힘을 써야 하는 반복 작업이라 남성 작업자가 전담해서 맡습니다. 계속 이 작업을 반복하다 보니까 손에 무리가 많이 가죠. 그래서 이 작업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은 안 시키고 제가 고정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손목이 많이 아픕니다. 손질을 마친 채소도 추출 자루에 넣어줍니다. 이곳 곰소 염전에서 생산된 천일염까지 모두 국산 재료만 사용하는데요. 근데 소금은 그냥 쏟아서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망에 넣어야 돼요? 천일염 자체가 만드는 환경이 천장이 없는 상태에서 바닷가에서 만들잖아요. 아무리 깨끗하게 작업했다고 해도 이물질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추출 보자기에 싸서 넣고 있습니다. 준비된 재료는 추출기에 넣어주는데 이때 들어가는 순서가 중요하답니다. 좀 추출물이 많이 우러나야 되는 것들을 열이 많이 받는 곳에 밑으로 가게끔 하고 있어요. 꽃게, 천일염, 양파, 청양고추, 마늘, 무순으로. 손조심, 손 찔려. 살짝 얹으기만 해야 돼. 사용되는 물의 양이 대략 1000리터 이상이라 넘치지 않게 차곡차곡 넣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추출기 뚜껑을 닫고 단단히 고정시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압력에 의해서 그 압력으로 추출물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서 압이 새지 않도록 해줘야 됩니다. 재료의 맛을 살리기 위해 120도까지 올려 5시간 이상 추출합니다. 어느새 찾아온 점심. 오늘 메뉴는 꽃게와 새우가 들어간 라면인데요. 그런데 라면에도 꽃게 액젓이 들어가나요? 이렇게 양이 많이 끓인 날에는 스프만으로도 이게 맛이 안 나서 꽃게 액젓을 넣어줍니다. 겉절이를 만들 때도 넣으면 감칠맛을 극대화시켜주는데요. 라면이지만 꽃게가 듬뿍 들어가 허기진 배를 채우고 피로를 푸는데 그만이라는데요. 겉절이와 함께 먹으면 그야말로 꿀맛. 감칠맛이, 꽃게 감칠맛이 확 올라오니까 국물의 깊이가 달라요. 점심이 끝나자 남은 꽃게 60kg의 해동과 손질 작업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 사이에 추출기 가동이 끝났습니다. 추출이 잘 됐는지는 꽃게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보시면 이게 이제 추출기에서 추출이 되고 난 꽃게거든요. 네, 이렇게 눌러보시면 이렇게 푹푹 들어가는데 이런 것이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적절하게 잘 빠져나갔다는 증거입니다. 오호, 정말 고소한 내장과 살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네요. 이제 이게 추출기에서 이동이 돼서 압력에 의해서 이쪽으로 이동된 겁니다. 교반기로 이동된 꽃게와 채소 추출물. 여기에 한 가지 재료가 더 추가됩니다. 지금 넣으신 건 뭐예요? 재료가 되는 자연 숙성된 멸치 액젓입니다. 멸치 액젓도 들어가요? 네, 저희 멸치 액젓이 30%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3년 숙성된 멸치 액젓을 더하면 꽃게 액젓의 향미가 풍부해진답니다. 그 사이 탱크 청소에 나선 작업자. 꽃게 액젓에 이제 침전물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걸 빠르게 식혀주면서 침전을 밑에 가라앉게 좀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인 남성이 겨우 들어갈 정도로 작은 탱크. 청소는 기계화되어 있지 않아 매번 교반이 끝나기 전에 작업자가 들어가서 깨끗하게 청소를 해줘야 하는데요. 공간의 협소함 외에도 작업자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앞전에 바로 간장을 저장해놨었거든요. 그래서 발효가스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숨을 참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네. 발효가스로 가득 찬 탱크 내부를 청소하다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어 숙련된 작업자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위험한 작업인데요. 하지만 위생과 직결돼 있기에 꼭 해야만 하는 일. 청소를 안 해주다 보면 거기서 계속 발효가 되면서 가스가 차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제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물로 탱크 구석구석까지 꼼꼼하게 씻어줍니다.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하게 청소를 마치면 교반이 끝난 꽃게 액젓이 들어갑니다. 최대 3시간에서 적게는 2시간 정도 냉각과 침전을 거치고 반나절 정도 지났을 때 제가 추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까지 거치면 순수한 꽃게 액젓만 남게 됩니다. 다른 액젓과 달리 비릿한 맛이 적고 감칠맛이 뛰어난 것이 특징인데요. 색깔이 연해지면서 한층 더 깊은 맛을 자랑한답니다. 오랜 연구 끝에 탄생한 꽃게 액젓. 건강 밥상을 만드는 1등 공신으로 주부들 사랑을 한 몸에 받는다는군요. 주문 들어오고 있는 물량이 늘어날 때마다 우리가 제품을 잘 맛있게 만들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기분도 좋고 일할 힘도 생겨요.